저희 그 지도법사 스님께서 오시는 중이라서 강의를 해버리면, 스님께서, 중간에 이렇게 인사말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원래는 이게 마지막 그, 저기, 저 강의를 좀 일찍 끝내고, 예, 사찰 해설사, 요, 귀정집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3조 구성이라고 돼 있는 인쇄물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이번에 그 저기 접수하신 분은 약 45명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예, 영광이 자리에 오신 분은 이제 33명입니다. 예, 그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수강이 안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하고 인연을 맺게 돼서 무척 감사하고 고맙고 또 앞으로 올해 내년 계속 이 사찰 해설사 인연이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님이 2018년이라고 했는데 2019년에 예, 전국 최초로 사찰 해설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작년에는 또 여러 육지에서 벤치마킹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주에 이런 포교의 바람이 예, 전국으로 불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동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불교대학 나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근데 저희는 출석률을 굉장히 칼같이, 예, 정리를 합니다. 80% 안 되면 일단, 강의비를 내셨기 때문에 끝까지 오셔서 강의 듣는 거는 저희가 뭐 막진 않는데 수강률 80%가 안 되면, 예, 자격증 시험 보는 자격을 안 드립니다. 매년 안타깝게 이제 80%가 안 돼서 시험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원칙이 예, 80%고 가끔 이제 78%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을 좀 어렵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도 이번에 예, 규정집에 넣었습니다. 일단 그 1번과 2번은 패스해도 되겠지요. 여러분들 다 예, 이미 수강생 자격이 됐으니까. 예, 3번이 예, 출석률 80%가 되어야 하고 80% 이상인 자 중에 저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 대에서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성지순례를 가요.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지순례에 동참하게 되면 70%까지 출석료를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간 동안에 저희 그이 강의 기간 동안에 저희 사찰 해설사와 연관된 그런 법회나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면 그것 또한 출석료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행사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있을 때 예, 마일리지 적립을 해놔둬야 됩니다. 예, 그 9월 12일 날, 다행히 프로그램이 하나 잡혔어요. 9월 12일 날, 혹시 마가스님 아세요? 예, 마가스님 법회가 9월 12일 날 저녁 7시 약천사에서 있습니다. 마가스님은 저희 이 프로그램의 상임 지도법사 스님이시고, 원래 경주 갈때 저희가 특강을 요청하신 스님이기 때문에 다행히 제주에서 법회가 한번 잡혔어요. 그때 오시면 저희가 출석료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고 합격하신 분들은 해설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거든요. 해설하실 분들은 자격증을 따신 분 중에 해설하실 분들은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적정한 사찰에 지금 관음사, 선덕사, 약천사 법화사 네 군데에 이렇게 사찰 해설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정한 사찰에 가서 해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하루에 저희가 페이가 6만 원이 지급이 돼요. 요거는 제주도청으로부터 받는 예산 사업이라서 여기 뒤에 보시면 예,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내년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열심히 도청이나 도의회에 가서 예산안 집어넣고 그러는데 혹시 이제 뭐 도지사님과 패밀리가 계시면 이런 때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저 3조 7항 사찰에서 해설사 활동은 저희가 7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 좀 요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인원이 이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예, 해설하실 분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로테이션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했고 또 조금 이제 약천사 같은 경우는 2층, 3층으로 막 다녀야 되는데 힘드셔서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는 제주도청에서 이렇게 한 번씩 모니터링 나오는데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해설사들은 굉장히 좀 저희가 이 시간대나 해설사 복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런 걸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거는 한 명을 봐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약 160명이 지금 저기 1, 2, 3, 4기까지 수료가 됐어요. 거기에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약 50명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 조직을 이끌어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봐드릴 수가 없어요. 예산 안 받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면 봐드리죠. 근데 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봐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이나 근무 복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또 앞으로 예산이 더 충원되면 더 여러분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지도법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혹시 요걸로 갖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예 한두 번만 잠깐 예 있으시면 설명해드리고 없으면 저희 지도법사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나중에 또 뭐 고르면 안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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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지순례를 안,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 선택이고, 출석률이 나는 80%가 된다 그러시는 분 안 가셔도 돼요. 예. 그리고 나는 뭐 굳이 저 자격증 안 따겠다 그러시는 분도 안 가셔도 됩니다. 단지 예, 나중에 이제 자격증 시험 보고 그런 조건이 갖추려면, 80% 되는 분은 뭐 당연히 안 가셔도 되고 근데 나는 70%다 아 애매하다 그러면 다녀오시면 그건 저희가 70%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성지순례 날짜가 나와 있는가요? 나와 있는데 예 저희가 저 몇 페이지인가요? 뒤에 132페이지 10월 14일인데 지금 예정으로는 10월 13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예. 자, 퇴근하시고,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서 아침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고 토요일 날 오전에 가면 거의 1시까지는 이동하고 점심 식사하다 보면 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큰 차이가 없어서, 금요일 날 저녁 비행기로 가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죠? 예, 보십시오. 아, 조금 전에 제주불교 청년회 지도법사이시며 현재 서울 고공선언 선언장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공스님께 목하게 맞죠? 일대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어우, 더워. 반갑습니다. 우리 얼굴이 얼어 계신가요? 예,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사찰 해설사. 어디 있으라고? 내지는 제주불교 청년회. 아, 지금 여기 있으라고?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고금 스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먼저 드리면 백유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각자 부자와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각자 제일 자기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당연히 금괴를 갖고 가겠죠. 그리고 가난한 농부는 보리쌀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가요. 그냥 처음에 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농부가 부자를 보니까 약간 부러워 보였어요. 야, 나는 집에 저런 금괴가 없는데 부자는 저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살짝, 그래서 혹시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보여줄 수 없다. 부자는. 그리고 약간의 거만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시간 지나면 알 겁니다. 이렇게 그냥 콧방귀를 켰다 그래요. 그리고 부자는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농부니까 뭐 그냥 쌀, 보리쌀 정도, 쌀 정도 짊어지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피난을 가면서 점점 뭐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오니까 처음에 이 부자가 아, 내가 금이 하나 있는데, 금 한 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쌀인 것 같은데, 그거 나한테 그냥 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농부가 아니라고. 이거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서 아직 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다가, 또 이틀이, 피난 가면서 이틀이 지나니까, 아, 이번에는 부자가 더 배가 고프네요. 두 개를 줄 테니까, 금 두 덩이를 줄 테니까 그 쌀을 좀 주면 안 되겠냐고. 그때도 가난 농부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3일 지나니까 내가 가진 금괴를 내가 다 줄 테니까 밥 한 끼만 주면 안 되겠냐고, 쌀 조금만 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 가난 농부가 금괴 안 줘도 되니까 내가 밥을 한 끼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그래서 이 부자도 아, 내가 가진 것이 나한테는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가진 것이 최고가 아닐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 가난한 농부는 처음에 부끄러워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폐물들을 가지고 가는데 나는 이것밖에 없어서 가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지고 갔지만 나중에는 제일 중요한 식량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배불리 먹였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전쟁이 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는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셨죠? 통장, 폐물, 금, 그걸 먼저 가져간다고 생각했지만 이 일화를 들어보면 그게 또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대들이 가진 것 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은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어떤 물건이 아니라 먹고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의 평안과 위안, 진짜 해탈로 가는 그런 가르침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너희들에게 그동안 욕심을 부리지 말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수행을 권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줄이기를
권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동안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으시죠? 또 불교를 접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다 지금 신행활동 내지는 사찰에서 기도나 수행정진들을 하고 계시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막 하려고 애쓰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좀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입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즐겁고 다른 이들에게도 즐거운 이 부처님 법을 좀 깊이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고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수행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서 좋은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좀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세 단계로 불교에 접하는 그런 마음들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 순서가 아니더라도 보통 이런 세 가지 단계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다는 걸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 사찰 해설사는 첫 번째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이 부처님 법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원력을 세우신 분들이 지금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부처님 법을 잘 전할까요?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해야 되니까.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을 잘하게끔 하는 것, 그 방법을 배우고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거 다른 이들에게 함께 나누는 이곳에서 이 도반들과 함께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내 공부하러 왔지. 내가 먼저 마음이 편해야지. 이런 마음.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저 옆에서 자꾸 방해하고 떠들고 졸고 이런 걸 보면서 꾸짖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우리 스스로부터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을 보고 해야 될 책을 받고 이래 보니까 캄캄하시죠? 이건 나도 잘 모르는 건데. 하지만 내가 모른다 그래서 전해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전해주다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그게 진짜 내 살림이 되고 내가 남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후반부 정도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사성제나 팔정도를 또 같이 공부하게 될 인연을 이미 맺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힘내시고 무더위에 더위 드시지 마시고 불법의 향기로 가득 찬 그런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정말 큰 원력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죠? 여기 사찰. 네? 진짜 인도에서. 인도를 옛날에 갔다가 걸쳐서 왔습니다. 네. 사찰 문화 해설사, 내지는 사찰 해설사에서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는지 모르는지 앞에 계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그런 만큼 얻어 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예.
저 멀리 못 나갑니다, 선생님. 예,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고금 스님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 정말 고금 스님 강의 사성제 8종도 들어보시면, 아, 저희 그 강사님들이 보면 제주도에서 스님은 한 두 분 정도밖에 없어요. 다 서울 육지에서 오십니다. 그만큼 저희는 이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강사진을 가장 신경 많이 쓰고, 두 번째는 강의실 좋지요. 예, 저희가 2019년 시작해서 매년 강의실을 옮기고 있습니다. 오시는 스님마다 아, 또 강의실이 바뀌었군요, 이렇게 하는데, 실은 이제 제 욕심이기도 하지만, 강사에게 좀 집중이 돼야 되고, 또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좀 집중이 돼야 되고, 또 시설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찰 법당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유료로, 예, 그 강의실을 저희가 힘들게 섭외하고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사찰 가이드북이 작년 그 선배님들 가이드북과 틀려요. 이 가이드북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작년에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들었는데 아마 내용을 보시면 전국 최고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그 틀린 게 이제 8페이지군요. 8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가 오늘 공부할 1차 내용인데, 요게 이제 작년 교재에는 없는 게 들어갔습니다. 아, 요 교재, 요, 뭐, 장수로는 한 서너 장이지만, 예, 제가 요걸 만드느라고 한 석 달 이상을 고생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 8페이지. 예, 불교의 탄생 배경. 사실은 요 강의는 어떤 기초 교리 강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에 아직 들어가기 전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교가 왜 탄생하게 되었는가.